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입니다. 오늘은 필러가 얼마나 오래 가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노육된 얼굴 관상 성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필러가 금방 빠진다고 알고 있지만, 빠진다기보다는 일단 필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퍼진 다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빠지는 것도 상당히 기간이 다르고 또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례자의 질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지방이식 2차까지 했고요. 2년 전엔 눈 밑에 광대주름이 생겨서 이마 빼고 풀페이스 필러 맞았어요. 지금은 도로 다 꺼져서 거의 없는 상태이긴 한데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굶는 다이어트라 그런지 필러가 좀 처지는 것 같아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러가 녹지 않고 처졌다라고 지금 느끼시는 것이죠. 여기 저의 손등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2013년 8월 달에 각기 다른 아홉 종류의 필러들을 저의 왼손등에 주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맨 오른쪽에 맞은 필러 주위로 벌겋게 발적과 부종이 나타나네요. 이게 아홉 가지 종류가 전부 히알루론산 필러이긴 한데요. 제품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하더라도 제품에 따라서 이렇게 성질이 다 다릅니다. 필러의 성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같은 성분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필러의 종류에 따라 부작용의 반응도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이 동영상은 2013년 8월에 필러를 맞고 2017년 3월에 찍은 동영상이니까요. 만 3년 7개월이 지난 모습입니다. 각기 다른 9종의 필러를 맞았는데 필러마다 다 흡수도나 그런 것이 다르네요. 움직임이 많으면 빨리 흡수된다고 하는데 움직임이 적은 아래쪽에 맞은 필러는 없어졌는데 가장 움직임이 많은 손목 부분이 가장 오래 갔습니다. 이 동영상은 2018년 12월에 찍었으니까 만 5년 4개월 된 동영상입니다. 아직도 필러가 있네요. 참고로 제가 2002년도에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을 때의 논문이 히알루론산 농도에 따른 섬유 아세포 성장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1998년도부터 연구를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필러라는 것들이 보편적이지도 않았고 또 히알루론산 필러라는 것은 단한 가지 종류만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히알루론산 필러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하고 또 실제로 환자들한테 시술을 해본 경험이 지금 20여 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필러의 성질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노골든 얼굴 관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 필러도 그렇고 애교살 필러의 경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필러가 퍼져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자 얼굴에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필러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에 대해서 제 손등에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와 함께 필러가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다, 또 퍼질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